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. 짜장은 어려서부터 뭔가 소울푸드라면 짬뽕을 먹기 시작하면 어른 된 거잖아요. 짜장면 투어는 없어요. 짬뽕 투어는 있어요. 짬뽕은 그야말로 짬이고 뽕이라는 거지. 자극적이고 너무 좋다. 저 짬뽕만큼 변화무쌍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봐요. 지금도 막 생기고 있을걸? 중국 음식이라면 앞에 단어가 중국이라고 분명히 들어갔는데도 외국스럽지 않잖아요, 우리 느낌. 소비층들이 계속 주문하는 음식은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, 발전하고. 이 생활의 일부가 돼버리면